소녀 소년 문어 백서 9월 6일 목요일 드디어 1화가 방송됐습니다. 서영 DJ. 네. 주위 반응이 어땠나요? 저는 SNS에 미리 올려서 친구들이 알고 있었어요. 오. 자연스럽게 듣고 영상도 찾아보더라고요.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갈 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올라가면 기분이 막 되고 지역 DJ는요? 원래 부인 캠퍼스는 스피커 설치가 안 돼서 1학기까지 방송을 못 들었잖아요. 그죠? 14일까지 완공한다고 하셔서 이번 주부터 방송하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방송국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그날 재엽이 네 목소리 들리더라. 방송 잘 들었다. 이렇게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오, 부민에 너. 뿌듯했습니다. 학우분들, 이제 승하 캠퍼스를 이어 부민 캠퍼스에도 혼영술 문화백서가 방송됩니다. 구덕 캠퍼스는 스피커가 없어서 아쉽지만 맞아요. 구덕 캠퍼스에도 방송되면 좋겠는데. 구덕분들 파이팅! 갑자기? 부민도 파이팅! 우리 승학도 파이팅! 갑자기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코너로 들어갑시다. 2000년대 문화백서입니다. 네, 저번 시간 문방구 특집 1에 이어 문방구 특집 2를 준비했어요. 초등학교 시절, 마음의 고향. 문방구가 한편으로 끝나면 아쉽죠. 당연하죠. 저희 6년을 책임졌는데요. 게임도 하고 장난감도 사고 배고프면 간식도 먹고. 저는 다양하게 많이 샀지만 그 중에서 미니 소설책을 혹시 아세요? 그거 500원 정도 하던 거? 손바닥 크기 아니에요? 네. 웃긴 이야기 책도 있고 여름이 되면 공포 특집으로 나왔거든요. 공포 특집을 많이 샀던 기억이 납니다. 제업 DJ는 어떤 이야기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빨간 마스크 아세요? 당연하죠. 저는 빨간 마스크가 기억에 남는데 네. 그 빨간 마스크를 마주쳤을 때 네. 예쁘냐고 물어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쁘다 하면 죽이고 또 뭐라 해도 죽이고 어쨌든지 죽여서 그냥 다 죽여버려. 네, 그래서 네. 실제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영 DJ도 미니 소설책 많이 샀나 봐요. 저는 사다가 이제 그 돈을 점차 모으고 모아서 큰 걸 하나 샀죠. 무서운 게 딱 좋아 뭐 이런 거? 아니요. 초등학생 때 출발점이잖아요. 이제 덕질의 시작. 아, 브로마이드! 지금은 음반 매장에서 자주 보이는 브로마이드. 문방구에 팔고 있었죠? 우리들이 좋아하던 연예인이 표지 모델로 나온 팬시 잡지도 문방구 한 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와와걸 미스터 K. 맞아요. 와와걸 대단했죠. 나오는 날이 되면 학교 마치자마자 애들하고 문방구로 곧장 달려갔어요. 그쪽은 항상 북적여서 얼른 빨리 골라야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카라에 대한 내용을 읽었는데 그때 당시 아마 카라가 데뷔 초였을 거예요. 그래서 카라에 대해 알아보자 뭐 이런 내용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업 DJ는 좋아했던 연예인이 있나요? 저는 초등학생 때 연예인 때문에 돈 쓴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꽃보다 남자 방영했을 때 꽃남 한창 봤거든요. 아, 저도 하늘에다 몇 번을 봤는지 구준표 좋아해서. 윤지우는요? 아, 윤지우도 너무 느끼했어요. 신청방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뭐야. 제업 DJ는 누구 좋아했어요? 저는 금잔디. 꽃보다 남자 포스터 카드를 500원에 팔더라고요. 카드 사서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저도 준표 오빠 이민호 카드요. 잡지는 용돈에 비해서 너무 비싸니까 연예인 카드를 더 많이 샀었어요. 그때는 연예인 카드 사서 책상에 붙이고 지갑에 넣어 다녔는데 지금 학생들도 그러고 있죠. 팬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죠. 달라지지 않죠? 고등학교 때 누구 책상에 트와이스 스티커가 붙여진 책상을 봤었어요. 제 동생도 요즘 워너원 좋아해서 브로마이드가 방에 도배가 되어 있어요. 학우분들은 누구 좋아하셨나요? 아직 진행 중은 아니신가요? 그때 좋아했던 가수 노래를 오랜만에 듣는다면 그때와 다른 새로운 느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이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싸이의 연예인 듣고 왔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가수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가수는요. 가수는 물론 팬들까지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진 그룹이었는데요. 노래부터 듣고 올까요? 넌 나를 원해. 원해. 넌 내게 빠져. 빠져. 동방신기의 주문 듣고 왔습니다. 대본에 있는 대로 가사를 불렀는데 민망하네요.
같은 남자인 제가 봐도 정말 멋있고 설레는 가수였죠. 2004년 데뷔와 동시 신인상과 본상을 석권. 2006년 연말 시상식 대상을 휩쓸고 2008년 음반 판매량 하프 밀리언을 돌파하는 등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은 그룹이었는데요.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도 동방신기는 통했습니다. 아시아 그룹 및 남성 가수 최초로 오리콘 위클리 차트 1위를 달성. 2009년 한국 그룹 최초로 도쿄돔 단독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허그로 데뷔해 귀여운 매력을 보여줬다면 주문으로는 상남자의 매력까지 뿜뿜 보여준 그룹. 주문이라는 곡은 정말 파격적이었잖아요.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지금도 대단하지만 주문 때는 더 대박이었죠. 저는 주문하면 팬덤 카시오페아의 응원 영상이 떠올라요. 아직까지 많은 팬덤에게 위상을 떨치는 영상입니다. 저는 주문하면 가사가 바뀐 게 자동적으로 기억나요. Under My Skin이 선정적이라고 판단. Under My Sky로 바뀌었죠. 그쵸. 지금은 더한 가수도 많은데. 맞아요. 예를 들어 무슨 노래요? 방송 사고 날걸요? 아, 그럼. 네, 이렇게 넘어가고요. 동방신기는 이런 모습만이 아닌 다양한 모습을 대중에게 선보였습니다. 그 모습 중 하나인 풍선 더 듣고 얘기 나눠봐요. 동방신기의 풍선 듣고 왔습니다. 간주만 들어도 그때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그래서 12년이 지난 지금도 찾아 듣는 것 같습니다. 12년이요? 네. 풍선이 2006년에 발매. 12년이나 흐른 곡이에요. 와.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아역 배우들이 지금은 아이콘, 아스트로로 활동한다고 해요. 동방신기와 같은 가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네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동방신기도 조금씩 변화했죠. 영웅재중, 미키유천, 시아준수가 동방신기를 나가고 JYJ로 활동. 동방신기를 유노유노, 최강창 및 2인조로 재편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우려를 깨고 2인조로 활동하면서 기존의 기록을 모두 뛰어넘습니다. 일본에서는 역대 해외 가수 최초, 최다, 최단이라는 신기록 행진! 본인들의 신기록을 본인들이 다시 갱신하는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DJ는 나 혼자 산다 동방신기 편을 봤나요? 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일상을 공개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예전과 달리 예능 트렌드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신비주의가... 그죠. 신비주의로 항상 가려진, 베일에 쌓인 신비주의가 대세! 요새 리얼이 트렌드가 되니까 나 혼자 산다처럼 연예인의 낯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어요. 유노유나와 최강창민, 너무 상반된 일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다르지만 무대에서 서로 이루는 화합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그저 고마울 따름이죠. 앞으로 많은 명곡을 들을 수 있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동방신기의 소리소리 듣고 왔습니다. 벌써 마지막 코너예요. 해피타임 타국장. 요새 이분이 다작하시죠. 출연한 영화마다 뜨고. 저도 8월에 개봉했을 때 방송국 친구랑 바로 보러 갔습니다. 신과 함께. 신과 함께 공작에서 열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조지윤 씨 아오리사가 풋사가 시절을 볼 수 있는 오늘의 작품 궁입니다.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받잖아요. 그죠. 최근에 방영했던 김비서가 왜 그럴까 만화로 보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드라마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만화는 재밌어요. 등장인물도 잘생기고 예쁘고. 역시 제업 DJ는 외모 지상주의자네요. 아유, 이걸 또 그렇게 모르나. 거의 만화를 원작으로 제작한 드라마의 시초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만화가 원작인 궁은 대한민국이 2006년 황실이 존재한다는 대체 역사의 가정 하에 시작하는데요. 평범한 여고생 신분의 채경. 자신의 할아버지가 한 약속 때문에 왕위 계승자인 세자 이신과 정략 결혼을 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 새로웠던 내용이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영상미는 최근 드라마라 해도 전혀 어색하거나 촌스럽지 않고요. 오히려 색감이 뛰어나고 아름다워요. 작품을 보면 두 분의 케미가 굉장하더라고요. 틱틱거리지만 서로 위하는 모습이 사랑스럽고 애틋하고. JYP 원작이 만화도 본적 있어요?
만화는 안 봤어요. 어. 근데 만화 그림체가 표지인 공책을 알림장처럼 쓰고 다닌 기억이 납니다. 저도 궁 너무 좋아해서 공책도 사고 만화도 읽고 노래도 많이 해버렸어요. 이번 선곡은 제가 했는데 사심을 담은 곡이에요. 펄앱스럽 사랑인가요? 듣고 오겠습니다. 주지우 씨, 영화 좋지만 드라마도 찍어주세요.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세영 DJ와 신간께 대 얘기를 나누면 항상 끝은 주지훈 잘생겼다로 끝나요. 당황스럽네.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근데 진짜 잘생겼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바로 납득하네요. 대본대로 읽어요. 네, 귀여운 이신과 채경의 왕실 로맨스를 보고 싶다. 저랑 같이 정주행합시다. 하고 여러분, 저와 서영 DJ가 다우미디어 센터에서 제작한 쓸데없는 실험맨 1화에 출연했습니다. 네, 라디오 월드처럼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공식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봐주세요. 1화보다 스무스한 오늘의 오디오 방송은 다우미디어 센터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똑같은 이 시간 목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송출과 기술의 정은수 대체 PD 수고하셨고요. 진행을 맡은 DJ 정서요. 제작과 진행을 맡은 이재엽이었습니다.